말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힐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바람 속은 모른다는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믿고 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은 없습니까? 우리에겐 친구가 있고 또한 원수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친구이고 누가 우리의 원수입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분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밖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만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혈맹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르게 말을 합니다. 성경의 세계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가족도 원수가 될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원수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그렇게 되는가 하면 이 예수님이 관련된 문제가 걸려 있을 때 가족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원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우리 37절, 38절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사랑을 지금도 우리가 잊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우리 작고하신 그 부모님의 생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일을 기억하고 또 명절에는 또 우리 시골에 가서 또 산소에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내 부모님의 그 사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했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큰 위안과 용기를 주는 그런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가장 우리에게 헌신하였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자신의 몸까지 아끼지 않았던 그런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 아닙니까? 근데요, 성경은 예수님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한다면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 부모님을 그 소중하고 값지고 사랑스러운 그 부모님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합당하다는 말은 악시오스라는 말인데요.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무가치한 존재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구나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내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존재가 바로 자녀들 아닙니까? 제 친구는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자식들의 입에 음식이 들어가는 것을 보는 그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항상 우리 모이면 얘기를 하곤 합니다. 내 자식들의 음식을 먹는 그 모습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을 쏟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해도 아깝지 않을 그런 존재가 바로 자식들 아닙니까? 근데요,
예수님은 그 자식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존재들인 자식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무가치한 존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지 않는 그 사람은 예수님께 무가치한 자라는 말입니다.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그는 비로소 예수님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십자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마치 관을 치고 이렇게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삼국지를 읽을 때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네, 한 장수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갈 때에 관을 짜서 그 관을 치고 전쟁터에 나갔던 그런 이야기를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무가치한 존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에 부담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압적인 말씀을 하실까? 무엇보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우리 같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우리 다른 구절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구원 얻기 위해서 주님께 오는 자는 자기의 부모와 자기의 처자와 형제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의 대상인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심지어 가장 사모하는 자기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좀 관용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가 좀 바르게 살지 못하더라도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 가장 사랑하는 이 땅의 것들을 다 미워하고 예수님만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여러분 편협하고 너무나 독선적이고 강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죄를 지어도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주 앞에 바르게 살지 않아도 용서하시고 관용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이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이 길을 걸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땅을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우리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명령하시고 우리가 푸시하실까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 앞길을 위해서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명령이 가장 소중한 명령이고 이 명령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마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라 할 때 그 공부의 필요성, 공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말입니다. 저의 은사님께서 항상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수학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딸이 있는데 그 딸에게 그렇게 두들겨 패고 공부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아이가 왜 아빠는 내게 이렇게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냐고, 나는 하기 싫다고 해서 그렇게 아빠와 싸우다가 이 딸이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하루는 대학 생활을 하다가 우리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왜 아빠는 나를 더 이렇게 푸시하고 나를 더 두들겨 패고 더 내게 강권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냐고 그렇게 와서 항의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이 선생님께서 내가 너한테 얼마나 그렇게 공부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얼마나 내가 너한테 강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명령하고 순종하라고 이렇게 했느냐, 그때 너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느냐, 내게 바락바락 깨들고 내 말을 듣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 중고등학교 때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해야 될 일은 순종입니다.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그때는 그 길이 옳은지 필요한지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조금 후에 알게 됩니다. 그 길이 명령으로 수행해야 되는 그 길이라는 사실을 조금 후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훈련을 시킵니다. 명령 복종의 그 세계가 바로 군대의 세계입니다.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세계가 바로 그 군대라는 세계입니다. 명령과 그 복종의 시간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자유가 박탈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시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대하고 한참 후에야 그 시간이 필요했구나. 한참 후에야 그 시간이 내게 유익했구나. 내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하라, 복종하라, 예배하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좁은 길을 걸어라, 바른 길을 걸어라, 의로운 삶을 살라. 너무나 힘든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명령이, 하나님의 그 명령이 반드시 필요한 명령이었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었고 진정 내 앞길을 위해서 유익한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곧 알게 됩니다. 아, 그 명령을 따르는 자가 복된 자였고 그 명령을 받들고 준행했던 자들이 복된 자들이었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뻐했던 자들이
복된 자들이었구나. 그 삶을,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걸었던 자들이 복된 자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길에 여러 가지가 길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이 있겠지만, 넓은 문과 큰 문과 이 좁은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넓은 문과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이 길이 편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행복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좁은 길을 걸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좁은 길은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입니다. 십자가의 그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걸어가야 할 그 길입니다. 이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넓은 길,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걷는 저 길 끝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저 쾌락의 길, 즐거움의 길, 욕망의 길, 안식 편안한 평안의 길, 저 길에는요 안식이 없고 저 길에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저 길 끝에는 사망의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생명의 길,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바로 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놀라운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좁은 길을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길을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좁은 길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 길을 다 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로 마음에 작정했다고 해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힘쓰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애쓰고 노력하라고 말씀합니다. 선택한 자들 가운데서 그 길에 가지 못, 그 길을 걷지 못하는, 그 길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필요하다고, 가장 우리에게 소중하다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자식을, 형제를,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그 좁은 길을 걸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시간들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시간들이 다가오는 것이 두렵고 그 시간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반드시 그 시간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책망하시겠습니까? 큰 상급으로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겨우 구원을 얻어서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 평가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주님께 칭찬 받겠습니까? 어떻게 할 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내 부모와 내 자녀와 형제와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부인하고 미워하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평가가 주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평가가 아름답게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런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여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 명령을 기뻐하는 사람이고 그 율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내 욕망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명령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그 율법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미쳤다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주님께 헌신된 삶,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승리와 영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시게 될 것입니다. 주의 판단이 어떻게 되는가, 주의 판단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주의 평가가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잘하였다, 정말 수고 많았다, 정말 고생이 많았다, 나와 함께 이곳에서 평안히 쉬자,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한 영혼도 낙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이 경주를 마치는 그런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발을 주워 메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를 조롱하든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주의 종이 저는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이 영원히 승리의 삶, 성공의 삶,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